반갑습니다. 2023년 7월 4일 현재 시간 6시 59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양봉입니다. 양봉. 인간 양봉. 장대 양봉. 오늘 저희 추천주 추천주 오늘 뭐였죠? 알맥 상한가 간 기념. 오늘 알맥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자, 상한가입니다. 알맥 상한가 간 기념. 바로 오늘 우리의 마스코트 빨간 가발을 쓰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내일은 7월 5일이고요. 7월 5일 내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그리고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특별한 일정은 없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바로 세 종목입니다. 다산, 세토, KB. KB, 세토, 다산. 이렇게 세 종목 조심해야 될 종목이에요. 1, 2, 3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추천주 알맥이 바로 상한가 꽂았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바로 인간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죠. 예, 인간 장대 양봉. 이거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장중에도 추천을 또 두 번이나 또 드렸어요. 알맥 2차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도 라이브 추천주에도 저희가 드렸고 어제 추천주에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알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예,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어떻게 개 틀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예,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톡방 초대 받으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천주 먼저 첫 번째 알맥 한 번 더 합니다. 알맥. 자, 요거 제가 지금 알맥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크다. 지금 계속 신장하는 회사 이거. 계속 신장합니다. 이거 지금 매출이 지금 거의 1조 나왔어요. 1조.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총이 지금 이제 8천억이에요. 이제. 이거 한 번 더 갑니다. 이거. 이제 6천억. 이제 8천억입니다. 오늘 상한가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계속 제가 계속 씹으렸어요. 예, 이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맥 내일 한 번 더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상한가가 또 꼽을지 안 꼽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맥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들어가죠. 알루미늄 그 대장주입니다. 알루미늄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이 회사의 주요 납품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뭡니까? 우리나라 시총 2위입니다. 2위. 이해되시죠? 예, 오늘 알맥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릴 거 또 큐렉소. 이거 제가 오늘 놓쳤는데 자,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지금 깨고 오늘 살짝 빠졌죠. 이거 내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어저께 놓쳤어요. 큐렉소를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도 720만주 일어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거의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뉴로메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어려 로봇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루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 로봇. 예, 앞으로는 이제 뭐 척추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이 대세를 장악한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손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현대차도 우리가 그 완성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완성 자동차도 절반 이상이 로봇이 다 공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서도 로보틱스를 지분을 사들인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테마들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추천드릴 거 일단 루닉도 추천드리고요. 루닉. 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이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종목. 네, 실제 나이트 종목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좀 빠졌죠. 근데 이게 오늘 빠진 이유가 나왔죠. 예, 일대 투자한 회사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더라고. 75만 주를.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 의료기기, 이 테마는 이제 시작이다. 예, 그래서, 내일, 알맥하고 큐렉소, 그리고 루닛, 예, 루닛, 요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종목, 네오센까지. 총 4종목 내일 급등 예상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 같이 하셔야 되고 오늘도 저희 나이트반에서는 뭐 보유 종목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알맥으로 수익 나신 분들 뭐 비비안 나신 분도 있고 포스코 DX 나신 분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TLB 나신 분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알맥, TLB, TFE 수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트만 들어오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초대가 가능합니다. 초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알맥은요 내일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목요일날 신규주 들어오죠. 신규주 예, 돈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투자는 목요일날 하루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하루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주가 더 이상 없어요. 7월달에 현재까지는 IPO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지는 제가 그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신규주는요 갈 때는 계속 좋습니다. 이 신규주는. 그래서 목요일날 웬만하면 월차만 쓰세요. 그냥 뭐 좀 안 되면 월차 쓰면 되지. 연차 쓰세요. 그냥 월차 쓰고 연차 쓰고. 예, 네, 그래서 저희 라이브 방송 때 꼭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주는 시장가가 안 돼요. 예, 시장가가 안 됩니다. 이거 9시 되면 이거를 근데 좀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되시죠? 8시 45분에 꼭 위너스 TV를 들어오시고 혼자 하시면 무조건 털린다는 거 예, 털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트반 그리고 저희 체험방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예, 절실하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맥 상한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일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알맥 터지고 다음날에 신규 종목 또 터지며 수익률이 두 개 합쳐가지고 5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은요 선택과 타이밍입니다. 예,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